이제 국가 예산이 각 지방이 몇 개 남으면 전부 도봉금이 되니까 지방이 앞으로 도산해. 그러니까 국가 예산 통합, 중앙 관리, 관리하면서 검증 시스템. 이거를 이제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하는 예산은 전부 중앙에서 국가 통합 예산, 아, 이거 통합이 중복됐네. 국가 통합 예산 중앙 관리 검증 시스템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재무부 예산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탁 치면 핸드폰에 탁 나와요. 어, 재무부 장관 월급 얼마인가 보자. 10년 전에 재무부 장관 월급 얼마인가 보자. 탁, 탁. 이걸 뭐 국회의원들만 봐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그래요. 그 나는 대통령이 이걸 공개해버리겠다 이거야.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서울특별시가 어디 다리를 놓는다. 그게 2천억 들었다. 그럼 주민들이 이거 인터넷 딱 검색해보고 인터넷으로 반대하는 거야. 다리 놓지 마. 너 뭐에 놨냐, 임마, 그 돈. 야, 그걸 이쪽으로 빼. 여러분, 주민들이 그냥 항의를 하면 수도. 이렇게. 무슨지 이해가시죠? 네. 이거를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380조 예산이 맨날 모자란다고 사기치는 거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고 나면 190조가 남으면 이거는 국민 배당금으로 줘. 국민 한 사람이 국가에 맡긴 돈이 얼마요? 10억. 우리나라 전체 재산이 얼마냐면,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10억이 좀 넘어요. 그런데 계산하기 좋게 10억이고 우리나라 국가 재산이 5경이에요. 그러면 5경을 5천만 명을 나누면 5천만 명 나누기 5천만 명 하면은 이게 얼마냐면 10억이야. 그러면 국민 한 사람이 10억을 맡겨놨으니까 세 식구는 30억, 다섯 식구는 50억을 국가에 맡겨놨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년에 배당금을 이 돈에서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 통장에 1년에 세 식구는 얼마가 꽂혀요? 배당금은 1%예요. 1%. 배당금은 무조건 1%예요. 1%. 그러면 여기에 1%. 그러면 얼마예요? 50억에 5천만 원이 꽂히는 거야. 알겠죠? 다섯 식구는? 네. 자기 어린애 하나가 대한민국 주식 주주 한 사람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5천만 명이 한 사람당 10억이니까 다섯 식구 있으면 5천만 원이 그 가장의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재밌어 없어요? 좋아요. 응. 그래서 대한민국은 주식회사야. 주식회사 대한민국인데 왜 자기들이 관리인들이 월급하고 전부 월급으로 이 예산을 다 닦아서 그랬냐 이거야. 전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리도 좀 적당히 놓고 애껴가지고 국민들이 주주인데 그래야 그래요. 국민들한테 돌려줬으면 경기가 살아나. 경기가 살아나면 경제가 돼. 이놈의 돈이 지하로 빠져가지고 카나다로 미국으로 뭘 한다고 거짓말해가 돈을 다 빼버려. 뭘 해외 자원 뭐 개발한다고 하면서 돈이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전부 땅속으로 포복을 해버려. 땅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뭐 5만원짜리 아무리 많이 찍어도 땅속으로 포복해버리는 거야. 서민들 호주머니로 와야 돈이 돌 텐데 서민들 호주머니 하나도 안 오고 모든 국가에서 나가는 예산이 땅속으로 포복을 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그런 거 용납하네. 그래서 내가 연구한 게 이거야. 이거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다. 이거 여기서 내가 하나 빠졌네. 글자 여기 하나 빠졌네. 여기 통합이 있으니까 여기 통합이 아니요. 이제 생각이 난다. 아, 이런 걸 머릿속에 암기를 하니까 쌍방. 맞아, 맞아요. 국가도 확인할 수 있지만 국민도 확인하게 해줘야 돼. 맞아, 맞아요. 쌍방. 그러니까 국가 통합 예산을 통합해가지고 쌍방 국민과 국가가 중앙에서 관리하고 검증하는 시스템 이걸 탁 앱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의 핸드폰에 넣어주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